여러분은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새로 믿었을 때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죄의 생활에서 어떤 속박 없는 그런 생활에서 생활로 인데 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그 남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정말 변했구나,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게 무엇이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예수님께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하면서 이제 압니다. 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해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히고 그러면은 아 전도도 은사인데 나는 은사가 없는가 보구나. 다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아 이거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선교에 그 후원을 하면은 선교 헌금을 하면은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전도 선교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결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원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제가 그 본 것 같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주 전에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용 중에도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보면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도구는 중보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그 이유는 우리 생활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 정치권에 있는 위정자라고 얘기를 하죠.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3절에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1절과 2절에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호칭이 나올 때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God our Savior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아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몇 주 전에 저희가 그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3500년 전에는 여자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할수 있고요. 어떤 여자라든가 기생이라는 것 자체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원에서 멀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이방 여자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그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즉,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듯이 구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적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된다.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즉,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0절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30절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 유대인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무할례자,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떤 할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인종이라든가 나라라든가 뭐 아니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아니면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기거나 잘생기지 않거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업이나 뭐 회사 다니는 분 같은 승진, 자녀의 뭐 진학,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즉 진리를 알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툼 레이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lost meant to be found라고. 즉 한국말로 하면 모든 잃어버린 것은 찾아져야 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그 보물 찾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모든 잃어버린 것, 즉 모든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Everything lost meant to be found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주위에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만일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그 가슴 아픈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우리의 이웃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들이 이루어지듯이, 즉 우리가 그 구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평신도일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 해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성경 공부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유인데, 왜 나한테 강요를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를 이 사람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일 전도하는 게잘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시작점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요? 다른 종교들은 중보자가 있나요? 중보자가 있죠. 예. 다른 종교에 있는 많은 신들은, 특히 뭐 무속신앙들이 좀 그런데, 좀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 신을 달래줘야 되고, 노여움을 가라앉혀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중보자. 만약 무속신앙 같으면 무당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그 종교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중보자로서의 의미로 모세나 천사가 중보자다라고 얘기하는 성경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이 당연히 그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랑 좀, 형제라고 할수 있는, 천주교는 어떤가요? 중보자가 어느 분인가요? 예. 천주교는 중보자가 사실은 마리아를 포함한 성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보면은 세례명을 할 때도 많은 성자들 이름을 하는데, 그 성자들이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자, 거의 신적 위치까지 사실은 갔네요. 마리아가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좀 어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갔을 때 어려우니까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마리아. 예수님이 어머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장 중보하기 좋은 분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그런 뭐 일했던 사람이나 순교했던 사람들, 그런 성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했을 때잘 들어준다라고 해서 중보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 한 분만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불교 사원, 절에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불교와 이슬람 지도자들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라든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인데,
중요하진 어떤 그런 의식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예배라든가, 그런 면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 본질적인 그런 것은 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 운동 비슷하게 해서 뭐 WCC라든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종교는 뭐 다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 이슬람 지도자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면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은 이 산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산 아래에 있는데 각자 각 종교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은 결국 올라가서 도달했을 때 도달점은 똑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한 것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불교 이슬람 지도자들이 맞다, 정말 좋은 비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신이, 산 위에 있는 신이 인간들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 인간이 있는 땅에, 아,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그 인간을 만나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가 바라보는 것과 기독교가 바라보는 어떤 종교의 차이점을 잘 얘기해 주는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본질적인 것은 똑같고 그 겉모습만 틀리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기본적으로 뭐 그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라는 의식.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되겠죠. 그런 것들. 다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하다. 아니면 뭐 착한 일을 하라든가 등등 비슷하지만은 본질적인 게 틀립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랑은 전혀 틀립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신간을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은 너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거를 인정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파키스탄의 어떤 이슬람 사원에서 무하마드, 그러니까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의 그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그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이슬람 성직자가 누가 무하마드를 따르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기를 여러분 중에 그 신성한 예언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15살의 어떤 소년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실수로 그냥 손을 들고 말았답니다. 그 소년은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슬람 성직자가 1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년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무하마드에 대한 자신의 그 한없는 사랑을 증명을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의 기자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심코 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신성모독을 범했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만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소년은 분명히 실수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년이나 마을 주민이나 이슬람 성직자에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재촉기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손은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쟁반에 받쳐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년은 결국은 과다출혈로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소년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손목이 잘라질 때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기 때문에
그 손을 잘라내야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민들은 그 소년이 했던 그 속죄 행위를 축하해주고 마을에서는 의로운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그 소년의 한 행동, 그걸 대해서 칭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한 종교에 어떤 극단적인 면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종교에서 어떤 실수를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종교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행위적이고 율법적이고 뭔가를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말짱 꽝이야. 안 돼. 노력하지 마라고 하고 내가 하니까 그냥 내 말만 믿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의미가 다른 종교랑은 전혀 틀립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위치를 중보자로서의 어떤 위치로서 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중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는 그냥 목회자하고 설교자일 뿐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죄가 이어져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모든 인간이 스스로도 그 죄악된 속성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벌하셔야 되고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속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따른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을 만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속물,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습관처럼 섬김을 받고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섬기려 하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죄 없다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판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죄 지은 사람이 보면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커 같은데 뭐 코치로서 발런티어다고 좋은 일은 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이거는 잘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좋은 일을 한 것이 여태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그걸로 흔한 표현으로 쌤쌤하고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가족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려워서 죄를 지은 거니까 뭐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그 그냥 무죄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그 말만 들으면은 아 용서해주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세상은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만약 이런 걸 안다면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뭐 좋은 일도 적당히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잘못된 한 일을 하면은 용서함을 받겠지, 무죄라고 받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잘못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른 처벌을 해야만이 이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대로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쪽에 하나님의 특성, 그 거룩함이라든가 의로운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이루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완벽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어떤 그 인간들이 잘못된 점, 죄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만족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자기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시는 처벌이라고 그러니까지 그런데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물이 되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죄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그 우리의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쓴 기도회이 되고 구주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조사,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75%에서 90%의 어떤 새로 그 교회를 다니는 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17% 정도만이 어떤 교회 이벤트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즉, 그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사람에게 그 다가갔을 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뭐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평안하게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웃사랑, 시작.
그것은 여러 형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전도가 될 것이고 그것의 시작점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분들을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당신께로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지 않는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정말로 저희가 앞서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아버지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